1259년에 고려 태자가 몽골로 들어가면서 오랜 전쟁이 끝이 납니다. 무려 28년 동안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죠. 저는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협상을 하게 돼 있어요. 전쟁에서 얼마나 크게 이기고 얼마나 크게 졌든지 간에 협상을 잘하면 패배한 나라도 그 패배의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마무리하는 협상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클라우제비츠의 유명한 전쟁론이 있죠.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의 근본 목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파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전쟁은 없다는 거죠. 정치의 연장으로서 전쟁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참 이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또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절대전쟁이고 또 하나는 제한전쟁입니다. 절대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전쟁, 이런 전쟁인데 우리가 흔히 전쟁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 속의 전쟁들은 거의 이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한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한적인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타협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쟁은 전쟁 끝에 꼭 무슨 조약 이런 걸 맺어서 협상을 하죠.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와 몽골도 역시 제한전쟁을 한 것이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둘이 협상을 벌입니다. 전쟁 끝에 두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몽골의 전쟁은 클라우제비츠의 이야기에 대입을 할 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한전쟁이라고 했을 때 과연 몽골의 그 제한적인 정치적 목표가 무엇이었을까를 상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살육하고 파괴하고 하는 이런 전쟁을 실제로 했거든요. 몽골의 초기 전쟁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몽골은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스스로 정치적인 목표를 만들어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가 몽골과 28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초기와 전쟁이 끝날 때쯤에 몽골이 달라져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몽골이 고려를 처음 침략해 왔을 때만 해도 철주나 평주처럼 한 성을 도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약탈만 한 거죠. 이때는 과연 그들의 전쟁의 목표가 뭐냐 이걸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랜 전쟁을 하면서 몽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협상을 하려고 하고 요구도 강화도에서 나와라, 국왕이 친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요구를 하면서 협상을 벌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고려의 28년 항쟁이 갖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몽골의 변화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28년 동안 싸우면서 그 사이에 몽골이 변화했다고 한 것이죠. 처음에 사르타기 침략해 왔을 때 싸우지 않고 굴복했다면 아마 초기에 몽골이 다른 지역을 약탈하는 것처럼 고려를 약탈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한 몽골, 그때와 달라진 몽골을 상대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28년 동안 항쟁의 의미였다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몽골은 고려가 28년 동안 항전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높은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는 협상에서 고려의 위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협상의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태자가 몽골에 들어간 것은 전쟁을 끝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고려 태자, 나중에 원종이 되는 사람인데요. 태자가 몽골로 들어갑니다. 자, 선회군 후 태자 입조. 먼저 몽골이 전쟁 행위를 중지하면 태자가 입조한다. 이런 조건에 따라서 태자가 들어가는 건데, 태자, 1219년생이었어요. 1259년에 몽골에 갔으니까 이때 나이가 41살입니다. 꽤 장성한 태자죠. 그런데 아마 이 41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먼 여행은 처음 해보는 걸 겁니다. 1259년 4월 21일 날 강화도를 출발해서 몽골에 갑니다. 목적지는 그 당시 몽골의 칸, 뭉케칸이 있었던 육반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지도에서 한번 보시죠. 강화도에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고려 사람들의 그 거리 감각으로는 굉장히 먼 길이죠. 우리 고려 국토를 몇 바퀴 돌아야 할 정도의 긴 여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 길을 가는데 태자가 떠나고 두 달 열흘 만에 6월 30일 날 강화도에서 국왕 고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이 부음이 태자를 뒤쫓아가서 전달이 됐을 거예요. 언제 이 부음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 부음을 들은 장소는 확인이 됩니다. 경조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경조는 지금의 서안입니다. 서안에서 이 부음을 듣고 아마 잠깐 망설였을 거예요. 국왕이 세상을 떠났다. 국왕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태자인 내가 돌아가서 그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데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만일 가던 길을 계속 가지 않고 돌아간다면 몽골과의 강화가 깨질 위험도 있었겠죠. 그래서 태자가 귀국하지 않고 사흘 동안만 상복을 입는 것으로 대신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육반산에 도착을 했는데 강화도에서 육반산까지가 지금 지도에서 거리를 재보니까 한 3,000k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을 간 거죠. 갔는데 몽골칸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뭉케칸이 육반산에 있다가 남송을 공격하기 위해서 훨씬 더 남쪽 조오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태자가 뭉케칸을 못 만나게 된 거예요. 아마 별일이 없었다면 태자는 조오산까지 찾아갔을 텐데 뭉케칸마저도 조오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가서 만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육반산에 도착한 태자가 이 뭉케칸의 부음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귀국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칸이 빨리 정해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 칸이 정해진 것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을 보고 가야 되나? 이것이 사실은 태자가 몽골에 간 그 임무를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인데, 자, 어땠을까요? 이 결정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태자는 일단 귀국하지 않고 몽골에서 사태를 관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뜻밖의 어려움이 태자에게 생긴 거죠. 자, 그런데 몽골은 몽골대로 뭉케칸이 갑자기 죽으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혼란입니다. 칸이 죽었어요.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뭉케칸의 두 동생이 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쿠빌라이였습니다. 쿠빌라이는 형 뭉케칸과 함께 남송을 공격하는 전쟁터에 있었는데 악주라고 한 곳에서 뭉케칸의 부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태를 관망하다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회군을 하는데 이 회군은 자기 스스로 칸에 오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1259년
윤 11월 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길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개봉을 거쳐서 연경, 지금의 베이징에 도착을 하게 되고 더 올라가서 개평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쿠릴타이를 열고 칸에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쿠빌라이가 악주를 출발해서 올라가는 길에 개봉을 거치게 됐는데 여기에서 고려 태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자, 고려 태자 쪽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조호산에서 문킥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고려 태자가 남쪽에서 쿠빌라이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쪽으로 찾아가서 중간에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또 한 사람의 동생은 아릭부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릭부케는 문케칸을 따라서 남송을 공격하는데 참여하지 않고 본토를, 수도, 그 당시 수도였던 카라코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은 수도를 지키고 있었고 한 사람은 군대를 끌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수도를 지키고 있는 아릭부케가 좀 더 유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쿠빌라이 쪽에서는 이 불리함을 역전시키면서 자기가 칸이 되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수도를 지키고 있던 아릭부케는 형입니다. 쿠빌라이가 칸에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뒤따라서 자기도 쿠릴타이를 열어서 칸에 즉위를 했습니다. 자, 이래서 두 사람의 칸이 등장한 거죠. 고려 태자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